안녕하십니까. 자유공화당 대변인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황교안 대표의 통합에 대한 자유공화당의 입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오늘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에 대해 통합의 물꼬를 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연대, 연합, 통합 등 어떤 형태의 논의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황교안 대표는 물꼬만 트지 말고 행동을 보이시라. 연락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의 박근혜 파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메시지 전달자 이상의 정치적 행동을 중단하라. 지난 3년간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저항해 싸우다 다섯 명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수십 명이 감옥에 갔으며 수백 명이 다쳤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유영아 변호사는 지난 17일 통합당을 탈당하더니 오늘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에 왜 갔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밤사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장이라도 했단 말인가. 유영아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이 친박파리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태극기 애국 세력을 매도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저기. 네. 이거 아니야. 아니, 그, 현실이 있는데. 네, 최민선. 아, 아, 네. 아. 최민선 거고, 네. 여기. 아니, 지금 보낼 거예요. 네, 보내, 네, 보낼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찍지 마시고. 네. 뭐, 여쭤보실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공화당 대변인 김명희입니다. 오늘 자유공화당 대변인으로는 처음 기자분들 앞에 서는 자리니까 잘 좀 유통해 봐주십시오. 혹시 뭐 관련된 추가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통합당하고 민주주의에서 저도 처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누차 통합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통합당이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손님들이 신고 접촉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네, 물리접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쯤 무슨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마치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통합의 신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던 통합과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없던 사람들이 무슨 이걸 가지고 통합의 신호다, 이거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오바 같습니다. 김문수 대표가 후보가 겹치는 지역은 최대한도로 단일화를 하자는 걸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었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공개적이든 비공개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끊임없이 그 제안만 하고 있는 상황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 답변을 줘야 될 거라고 저희가 사실은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이 합당하면서 합당 선언문에도 이제 답을 달라
그 얘기를 했고 그 합당 선언을 발표한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요구한 연장선에서 그대로 같이 같은 뜻을 담은 메시지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안 합당 대표가 최고에 마치고 이제 제일공화당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으니까 이제 통합 전제조건으로는 지금 공천 요구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약간 네, 논지식 선을 두었어요. 그거에 대한 제일공화당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슨 전제조건을 미리 까는 게 사실은 통합당 아닙니까? 대화라는 거는 조건 없이 시작을 하는 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무슨 지분에 대한 진짜 얘기도 안 꺼냈는데 무슨 지분 얘기를 한다는 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하는 거는 대화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안을 좀 정해두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 시안은 지금 선거가 얼마 안 왔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저희는 즉각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답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통합만 얘기하지 말고 협의에 나서야죠. 저희는 끊임없이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